야, 오빠가 진짜 너무 싫지만 양복을 줬어. 내가 연락해. 혜진이랑 사겨. 근데 내가 따로 오빠한테 오빠 이 양복 어떻게 할까요? 혜진이 편에 보내세요. 혜진이 편에 보내세요. 그거지? 당연하죠.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. 정답 하나 말고 없어. 없어. 그쵸? 그런 감정이 있어서 걔가 막 너무 배려심이 깊어서 나한테 양복으로 이렇게 뭘 좀 이렇게 가려주고 했어요. 그러면 야 혜진아 야 이거 잘 입었다고 여기 안에 뭐 초콜릿 하나 넣었다잉? 남자친구 갖다 주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 편에 보내든가. 그 초콜릿에 번호 쓴 거 아니잖아. 아, 알았어 알았어. 그러면 뭐 다른 거 제첩국 같은 거 두 개 넣었어. 제첩국 같은 거 두 개 넣었어. 나중에 뭐 두 개. 제첩국에 제첩국에다 번호 써. 아야 다 써라 진짜. 제첩국. 야 이거 또 의심이 엄청나 이거 연차마더니. 요거 좀 물어볼게요. 여친이나 남친의 친구에게 보일 수 있는 호의 배려가 어디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. 왜 최근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. 깻잎. 노사연 임성 부부의 그 깻잎 사건. 깻잎 잡아주냐 안 잡아주냐. 네. 그러니까 그게 깻잎을 들어서 준 거가 아니라 깻잎을 뛰는데 잘 안 뜯어서 그냥 이렇게 잡아준. 가만한 돈.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은데. 어 진짜? 그래요? 나는 가만둬. 난 괜찮아. 난 나도 싫어. 괜찮아. 난 싫어. 난 괜찮아. 이게 왜 갈리냐면 어디부터를 친밀감의 표현으로 볼 것이냐인데. 이 깻잎이 젓가락이지. 봐봐요. 젓가락이지. 누나 봐봐요. 내밀었는데도 안 되죠. 아니야. 이건 무조건 누가 눌러줘야 되지. 장난치지 말고. 왜냐면 젓가락은 굉장히 입으로 들어가는 아주 개인적인 물품이잖아요. 근데 나는 그 젓가락이 전혀 모르는 제3자의 타인과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. 한혜진 무섭다. 야. 아 나는 싫어. 나는 내 친구 남편이 막 이렇게 먹으려고 그래 내 앞에. 그러면은 접시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앞에 놔줘. 나도 그게 맞아. 내 젓가락을 사용하는 게 싫어 타인한테. 그래 그러면은 굳이 그걸 그렇게 표현해야 되냐고. 깻잎이 나는 싫어. 난 거슬 것 같아. 그건 표현이 아니라니까요. 아 그냥 거슬 것 같아. 어쨌든 그런 꼴을 내 앞에서 보이지 말라고. 나는 막 연인들 앞에서 깻잎 잡지 마. 연인들 앞에서 깻잎 잡지 마.